자, 등비급수에서 조금은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이해를 도와보도록 합시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에서 길이가 2인 대각선의 교점 O라고 하자. 그럼 현재 여기서까지 길이는 지금 1인 거죠. 육각형은 다 1입니다. 그 다음에 A1, B1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야기를 해보면, 각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변을 반지름처럼 해서 부채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세요라는 겁니다. 부채꼴을. 그렇다면 원래는 이런 형태의 부채꼴이었을 텐데, 부채꼴을 그려서 그 중심점, 각각에 대한 중심점을 A1, B1, C1 이렇게 찾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중점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 중점이랑 교점이랑 얘 길이가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다 여기가 1이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텐데,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을 뭐로 할까? 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삼각형이 이런 형태로 생기죠. 얘가 2분의 1인 겁니다. 어디로 뺄까? 여기로 할까요? 얘가 지금 2분의 1이에요. 여기도 조금 생기는 거고, 얘가 뭐가 되겠다? 육각형에서 한 변, 요런 변이나 이런 변이나 다 같은, 이거는 x합시다. 그래서 x는 분명히 2분의 1보다 큽니다.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2분의 1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 바로 구해볼까요? 여기 삼각형이 생기는데, 여기를 X 이렇게 보면, 봅시다. 삼각형만 살짝 떼서 그릴까요? 그려봅시다. O랑 E랑 그리고요. 정삼각형 다안 그래도 그립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정도 하면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 점은 E1이고요. 여기는 E가 되고, O가 되고, F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2분의 1인 거고, 지금 얘 길이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에서 반 잘랐으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여기에서 부채꼴 이렇게 그린 거니까 얘도 1인 거죠. 그렇다면 요 부분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여기는 1 빼기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트만으로 x에 대한 정보는 나온 거죠. 직각삼각형이고. 그래서 x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x제곱은 1 2분의 루트 3의 제곱.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x를 구하려 그러면 우리 교과에서 사라진 이중근호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x를 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비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길이 공비는 어떻게 될까? 길이 b는 어떻게 되느냐면 1에서 1이 x로 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넓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넓이 공비 한번 볼까요? 넓이 B는 1제곱이 X제곱이니까 X제곱을, X를 굳이 안 구하고 그냥 제곱을 바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R분의 A 할때 공비는 얘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초항이 남았네.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초항이 큰 삼각형이 아니죠. 읽어보면 AN, BN, CN, DN 뭐 식이가 나오는데 SN. SN에서 초항은 1 대입할 때니까 A1에서부터 생기는 이 도형이니까요. A1은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1로 되는 도형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 초항? S1 할까요? S1은 X를 한 변으로 하는 X를 한 변으로 하는 작은 삼각형 6개가 되겠죠.
x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6개가 S1이 되죠. 구해봅시다. 6개 있어요?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이다. 이렇게. x제곱 대신 얘 대입하면 되는 거고. 적어봅시다. 요건 바로 약분하면 2분의 3루트 3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괄호까지는 풀어봅시다. 3루트 3 곱하면 2분의 9 초항 알고요. 넓이 공배하니까 이거 구할 수 있겠네. 자리가 일로 갑시다. 요 정도 하면 되려나? 되겠죠? 자, 그러면 1에서 무한대까지 S에는 공비는 2 마이너스 루트 3. 처음은 얘 바로 써먹읍시다. 3 루트 3에 마이너스 2분의 9. 자, 그러면 빼면 마이너스 1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유리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적읍시다. 3루트 3에 마이너스 1. 이 부분은 뭐 산수니까 계산을 해보면 4분의 9 마이너스 3루트 3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어디 있나요? 4번이니 4분의 9 마이너스 3루트 3이다. 얘가 급수의 수렴값이다 라는 거.